섹션 7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직 많이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가면 금방 해요. 뒷부분은 금방 하는데 함수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예. 첫 번째 생년월일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8년생 10월 12일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봤더니 문제에 데이터 레프트 미들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데이터라는 함수하고 레프트라는 함수는 뭐고 그 다음에 미들이라는 함수는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는 얘 안에다가 년, 월, 일을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날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는, 데이트 지금 문제가 B의 세 번째 셀이죠. B의 세 번째 셀에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1978년 10월 10일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978년 10월 10일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1978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8이잖아요. 이거를 결합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야 될 테고요. 레프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두 개를 잘라야 되거든요. 두 개를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10월이나 12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걸 자르는 게 미들 함수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B3 셀에 두 개 그럼 뭐가 된다? 이러면 7, 8이 되고요. B3 셀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은 10월이 되고 이걸 만약에 다섯 번째 두 개 자르면 뭐가 되죠? 12일이 돼. 12.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두 개를 자르니까 7, 8이고요. 중간에 끼어있는 걸 자르는 거는 미들 함수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요 1구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거죠. 1구를 사실 1구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건데 여기 1구에는 사실은 1구라는 글자에다가 78이라는 글자를 78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면 돼요. 그럼 1978이 되거든요. 문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연산자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써야 돼요. 그럼 일단은 는 데이트 안에 1구라는 글자를 결합을 하고 M% left B3에 두 개를 잘랐어요. 이게 연도죠? 그럼 1978이 되는 거죠. middle B3 셀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고 이게 월이 되고요. MID middle B3 셀에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뭐가 된다? 그럼 12일이 되겠죠. 12일. 이게 답이에요. 한번 써볼까요? 예. 잠깐만요. 근데 얘가 연월일 이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대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자동처리 해주면 되겠죠.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날짜와 날짜 간의 간격을 계산해서 기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접 써볼까요? 는 데이스 360.
데이스 360이라는 말은 한 달을 30, 1년을 365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2월달도 30, 1월달, 3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2월달도 다 30으로 잡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365일도 아니고 무조건 360일도 잡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괄호를 열었더니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가 떠 있어요. 날짜와 연관된 함수는요, 무조건 작은 날짜를 앞에 써요. 그 다음에 큰 날짜를 나중에 씁니다. 작은 날짜, 큰 날짜.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랭크 함수나 VLOOKUP, HLOOKUP을 쓰면 0이냐 1이냐가 뜨잖아요. 옵션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안 뜨죠. 우리가 랭크 함수 같은 거를 쓸 때, 랭크 함수 쓸 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0이냐 1이냐 뜨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콤마를 딱 썼는데 메소드만 떠있지 0인지 1인지 안 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요 FX를 누르시는 거예요. 상단에 FX를 얘를 누르시면 설명이 떠요. 여기에 여기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떠요. False를 쓰거나 생략하면 미국식이고요. True, 1을 쓰면은 유럽식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위에 있는 거고 1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0은 위에 있는 미국식이고 1은 아래에 있는 유럽식이에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안 써도. 우리 문제에 보면 미국식을 쓰라고 했잖아요. 미국식. 미국 방식을 쓰라고 했는데 미국 방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룰을 미국 방식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만약 유럽식을 써라 그러면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쓰고 나서 자동체 교환하면 돼요. 그랬더니 보시면 5월달이 어떻게 됐어요? 5월달은 5월 6일에서 6월 6일이면 한 달이면 31일이잖아요. 근데 30으로만 나온 거죠. 만약 얘를 2월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월달로 바꾸면. 자, 보세요. 2월 6일에서 3월 6일. 28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30. 이렇게 잡는다. 이거죠. 되게 간단한 함수입니다.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는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 배우시는 함수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계산할 때는 뭐 필기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실기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뭐 우주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뭐 종합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average if, 그래서 뭐 range는 여기고 크리테리아는 우주고고 평균을 구할 범위는 여기고, 그래서 데이터를 따로따로 이렇게 블록을 잡아 주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전체를 잡아요, 다. 근데 알맹이 위에 있는 제목줄 있죠? 제목줄서부터 시작해서 다 잡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해요. 먼저 해볼게요. 는 D average. 자, D average를 딱 괄호 열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데이터베이스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전체를 여기 성명서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를 콤마. 필드는 항목이에요. 무슨 항목에 D average 평균을 구할 거냐 하는 거예요. average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항목에 평균을 구할 거냐요? 종합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죠? 그럼 종합점수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블럭 잡는 게 아니고요. 종합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다 잡았잖아요. 실기, 필기, 출신고, 성명, 종합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콤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일반적인 조건을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우주고 이렇게 쓰잖아요. 상공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출신고가 우주고. 요 반드시 첫 줄에 있는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을 써야 돼요. 출신고가 상공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출신고가 상공고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조건을 못 걸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써야 되고 여기다 조건을 잡아야 돼요. 지금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공고가 상공문고에서 판매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대한서적에서 판매한 금액은 못 구한다고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땐 따로 어디다 만들어 놔야 되겠지. 여기는 다행히도 출신고가 우주고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돼요. 그 엔터 치면 평균이 나와요. 자, 그 이건 무슨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이 T 에버레이지 대신에 썸을 쓰면 뭐가 돼요? 썸을 쓰면 뭐가 되냐고.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에 관련된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한거죠. 뒷썸이니까. 좀 전에 우주고에 대한 종합점수 평균 구하라고 했어요. 뒤에버레이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버레이지니까 평균이고 뒷썸을 쓰면 최대값이죠. 합계고. 뒤맥스라고 쓰면 뭐가 돼요?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거고. 뒤미니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무작정 구하지 말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오래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라운드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콤마 얼마? 1 이렇게 쓰면 되죠. 지금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는데 소수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소수점이 발생해서 보기가 싫으니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되어있잖아요. 지금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할 것 됐으니까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시가 나와있잖아. 예시 64.662, 64.7 이라고.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가로 열고 뒤에 콤마 1 쓰면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표시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많이 사용돼요. 평균 계산하는 함수랑 라운드 계열이랑 같이 결합시키면 문제 출제 내기가 편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라운드 뒤에다가 콤마 1 쓰면 소점에 첫째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이건 상공문고에 대한 평균 금액을 구하는 거죠? 상공문고. 볼까요? 서점명이 상공문고에 해당하는, 요거 하나 빼먹었다. 죄송합니다. 차이값을 하나 빼먹었네. 상공고등학교 출신들의, 상공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상공고가 떨어져 있죠? 조건을 못 만들죠, 지금은요, 당장에. 근데 필기 점수에 해당하는 최고 점수 D 맥시멈하고 최저 점수 D 미니멈을 쓰려는데 조건을 출신고가 상공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책에 뭐라고 되냐면 B21서부터 C23까지 이 범위 내에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조건을 이 범위 안에다가 쓰시면 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마치 우리 고급 필터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조건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는 거죠. 그러면 눈 t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컴마 필기 점수에 대한 최대값 구하는 거죠? 필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컴마 출신국어 상공고 이렇게 조건을 걸면 되죠. 최대값은 88인가 봐요. 여기 지금 상공고가 하나, 둘, 셋. 어? 76. 아, 필기 점수죠? 56, 88, 85. 이 세 개가 지금 상공고등학교에 대한 필기 점수들인데, 가장 큰 값이 88이고, 제일 작은 56이네. 자, 근데 우리 책을 보면은요, 여기 C12번째가 필기라고 우리 클릭했지 않습니까? 클릭했는데, 얘가 3이라고 써있어요. 3. 아까 여기는요, 책에는 2의 12번째, 즉, 종합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우리 클릭했지 않습니까? 근데 5라고 써있을 거라고, 답에는. 그게 왜냐면 성명이 첫 번째고, 출신고가 두 번째, 필기 세 번째, 실기 네 번째, 종합이 다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5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그 종합이란 글자가 있는 이 셀을 클릭해도 되고요. 딴 데 클릭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따옴표 열고 종합 따옴표 닫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 글자랑 똑같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게 뭐예요? 최대값이죠? 그럼 여기다 이거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쓰면 똑같잖아.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최대값이고 이건 최소값이잖아요. 그냥 함수명만 바꾸면 되지 뭐. 다 써도 되고 뒤에다가 바꿔주면 되지. 함수 이름만 바꿔줘도 되지. 네.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를 풀어봤네요. 자, 이번에는 상공문고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공문고는 뭐예요? 서전명의 상공문고죠. 그러면 금액에 대한 상공문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상공문고건데 이거 해당하는 금액의 평균금액이니까 는 D-Average죠. 평균이니까 D-Average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한다 그랬고요. 필드는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이라 그랬고요. 금액. 크리테리언 조건인데 반드시 첫째 줄을 포함한 조건을 써야 된다 이거죠.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자, 이것이 이제 평균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평균이라 그랬는데 에버리지 대신에 썸스는 뭐예요? 상공문고 금액이 합계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에는 똑같아. 안에는 똑같고 함수명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아 이건 평균, 아 이건 합계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D-Sum이라고 써도 되고.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D-Average의 Sum이라고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 이렇게 써면 답이에요.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써볼까요? 는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잡고 컴마 하나 둘 셋 넷 4라고 써도 돼요. 4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왜? 네 번째 항목이니까 컴마 이렇게 그래도 답이 되고요. 4 네 번째라는 대신에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해도 되고 거기에 지금 금액란이잖아요. 금액란 금액란이라고 써도 되고 금액란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 보통 마우스로 클릭을 하죠. 그 셀을 딴 데 클릭하면 안 돼요.
다른 데 클릭하면 꼭 그렇게 첫 줄, 첫 줄 항목에 있는 내용 얘를 쓰면 된다는 거죠. 자, 문제 보니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상공문고의 평균 금액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dAverage, dCount 중에서 알맞는 함수를 선택하래요. dCount는 뭐예요? 상공문고가 몇 건 있었냐 이거를 개수를 세보는 거죠. 평균은 아니잖아요. dAverage가 평균이니까 이게 답일 테고. 네 번째는 뭐예요? 상공문고의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dSum은 합계고 dAverage는 평균이고 dCount는 개수니까 당연히 여기는 dSum을 써야 되겠죠. 이건 무슨 문제인가요? 전자학과. 학과가 전자라고 되어 있는 전자학과죠. 그렇죠. 전자학과 급식비를 몇 사람이 냈느냐를 계산하래요. 뒤에 명자가 붙으래요. 그럼 명자는 M% 결합해서 따옴표에다 명자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는 dCount A를 쓰면 되고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보세요. 이때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어차피 학번하고 성명은 이 안에 포함 안 돼도 되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서점명이 서점명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블럭 잡았고 여기도 출신고가 우주고니까 성명은 굳이 안 잡아도 돼요. 그러면 급식비가 두 번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급식비가 네 번째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그냥 다 잡는 게 통상이다 이거지. 근데 빼놓고 잡아도 틀리지는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콤마 급식비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죠. 급식비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예요. 조건은 뭐라고요? 학과가 전자. 걸어 닫고 앰퍼샌드 명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 뭐의 개수를 센 거예요? 디카운트 A니까 뭐의 개수를 센 거예요? 디카운트 A라고 썼잖아요. 어디 거에 개수를 센다 그랬어요? 급식비라는 항목의 개수를 센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센 건 뭐를 센 거예요? 나쁘란 글자를 센 겁니까? 아니죠. 디카운트 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잖아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잖아요. 글자가 들어있던 숫자가 들어있던 뭐가 들어있던 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납부가 아니면 근데 납부라고 써있던 미납이라고 써있던 안녕이라고 써있던 간에 세잖아요. 다 여기다 미납이라고 써도 납부자가 3명이라고 나와요. 왜? 우리가 보통 count if라는 조건을 세서 쓸 때는 따옴표에다가 납부라는 글자를 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디카운트에서는 미납이라는 글자의 개수를 센 게 아니라 하여튼 뭐라고 납부라는 글자를 센 게 아니라 뭐라도 있으면 세라고 한 것 뿐이지. 그럼 디카운트를 쓰면 안 되나? 디카운트 함수를 쓰면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근데 급식비라는 항목에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겠지. 그러면 만약에 dCount라는 함수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때는 학번을 세야지. 학번. 얘가 학번을 세야지. 학번. 급식비가 아니라 학번을 쓰면. 근데 여기가 이상하다. 아, 글자를 만들었구나.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되어 있었나 봐요. 다시 숫자가 숫자로 바꿔 주니까 숫자의 개수는 셌어요. 근데 나쁜지 미납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d
디카운트 A를 해서 써주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나쁘라고 하는 글자의 셀수를 세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뭐라고 꽁꽁꽁꽁 써도 나쁘자로 인식을 하죠. 이런 건 중요시 잘 봐야 돼요. 분명히 나쁘자라고 나쁘자의 수를 세라고 했는데 함수가 디카운트니까 디카운트 A니까 하여튼 무슨 글자만 들어있으면 세거든요. 여기다가 모름 그래도 나쁘자가 되는 거고 하여튼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다 보니까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기출공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출공 1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아까는 뭐였냐면 이렇게 썼어요. 19란 글자를 결합한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20이란 글자를 결합해야죠. 2000년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2002, 0604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대신에 뭐가 나오면 된다? 20이란 글자가 결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세탁기. 품목이 세탁기죠. 품목이 세탁기에 대한 매출액 합계니까는 디썸을 쓰면 되겠고, 디썸. 근데 디썸을 쓰는데 지저분하게 몇백, 몇십, 몇원 하고 나오면 보기 싫다고 100원 단위에서, 100자리에, 100단위에서 올려서 1000단위까지 표시하래요. 올리래. 라운드 업을 쓰는 거고 이때 자릿수는 1씩 100다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학과가 영문과고 이쪽에 학과가 국문과니까 영문과고 학과를 여기서 구분해 가지고 계산도 해 봐야 되겠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는 데이트 가로 열고 20이라는 글자를 결합을 하겠죠. 레프트 콤마 2개 콤마 미들 3콤마 2개 콤마 미들 5콤마 2개 나온거죠. 따옴표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아, 미들을 따옴표를 괄을 걸어버렸네. 예. 자, 는 데이트 해서 앞에 20이라는 글자를 결합시켜서 2000 몇 년 하고 써주면 되죠. 예. 나머지 똑같아요. 아까는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아까는 19를 붙인 거고 지금 20을 붙인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주민번호 자리에서 왼쪽에 두 개를 자르고 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고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매출액 합계인데 100단위에서 올려가지고 1000단위까지 표시를 했으니까 는 라운드 업 그리고 뒷섬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되고요. 매출액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4라고 써도 되죠. 품목이 세탁기고요. 괄호 닫고 콤마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뭐라고요? 1, 10, 100. 100의 자리에서 라운드 업 올림 해가지고 1000자리까지 보이게끔. 뭐 해설은 옆에 보시면 뭐 나와 있으니까 97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뭐 보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는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평균 차이를 구하라고 되는데요. 총점 점수에 대한 뭐를 구하는 거죠? 평균을 각각 구해 가지고 여기다 잠깐만 옆에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 아, 여기다 써볼게요. 는 영문과 평균에서
그 다음에 국문과 평균을 계산해서 뺄 텐데요. 문제는 뭐예요? 영문과 크면은, 국문과보다 영문과 점수가 크면은 양수가 나오겠지만, 국문과 평균 점수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ABS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ABS.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절대값을. 이렇게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BS 그 다음에 T-Average 그리고 전체를 블럭 잡아서 그 다음에 콤마 블럭을 잘못 잡았네. 12번째부터 잡아야 되겠죠? 12번째부터 그리고 총점 콤마 학과와 영문과 빼기 T-Average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쭉 잡아서 콤마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고 조건은 학과와 국문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소수점이 나왔지만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딱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냥 제가 직접 썼으니까 셀 서식이 지정되지 않았고요. 여기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미리 세팅이 돼 있었나 봐요. 출제위원이 그렇게. 그래서 21.7까지 나온 것 뿐이에요. 자, 절대값 함수는 뭐냐면 A에서 B를 뺐는데 어느 숫자가 클지 모르잖아요. 요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값.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가 되고 x값이 0보다 작다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런 거 우리 수학에서 배웠는데 절대값은 부호를 뺀 게 절대값이에요. 부호를 뺀 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자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국문학과 학생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누구고 국문학과 학생 중에서 가장 작은 점수가 누구냐요. 아,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게 점수를 찾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는 tmax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영역 중에서 콤마 총점 중에서 콤마 영문학과 똑같이 쓰고 똑같이 써가지고 미니멈이라고 바꾸면 되지 뭐. 디미니멈이라고 그럼 최소값 나오겠지 뭐. 예, 네. 최소값하고 최소값하고 똑같아요. 함수 이름만 다른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영문학과에 대한 총점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STDEV 이렇게만 바꿔주면 편차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함수명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자, 접근하기가 쉽지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예. 책에서는 저는 이제 몇 번째 셀이라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몇 번째 항목이다 그래서 숫자가 나왔어요. 네 번째 항목, 뭐 세 번째 항목 이렇게 같은 의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 푼 것 같고요. 섹션 8번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제가 쉽게 한번 내볼게요. 주행거리가 10km 이상이면은 주행거리가 10km 이상 뛰었으면
고물이라고 출력하래요. 그렇지 않은 빈칸이래요. 자, C의 세 번째 셀이죠. C의 세 번째 셀. 주행거리, 주행거리. CS3 값이, 여기 보면 10만 킬로미터죠, 10만. 10만 이상이면, 고물덩어리라고 출력하고요. 아니면, 빈칸을 두래요. 지금 이쪽에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 쉽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지금까지는 뭐 상고문고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만 문제가 나왔잖아요. 여기 뭐 학과가 영문과에 대한 뭐를 하시오 뭐를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총점이 30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묻는 거를 지금부터 한 번씩 해볼 겁니다. 그럼 if라고 쓰죠. if 조건식을 써요. 궁금한 게 있긴 많거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그리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눈을 딱 떠봤더니 어머 5분 전이야. 수업 5분 전이야. 그럼 밥을 언제 먹어? 그냥 튀어나가야 되겠죠. 눈곱만 띄고 뭐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뛰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조건식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묻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등교 시간 지나지 않았니? 그러네? 아니네? 이럴 수 있고. 아침에 눈 떴더니 밥이 없대. 그럼 무조건 밥이 없는데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이 없다면 다른 거로 대체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항상 뭐를 물어봐야 돼요. 조건을. 그래서 조건에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나눠보는 거죠. 이거야 아니면 저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컴퓨터는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눈 if 뭐가 C의 세 번째 값이, C의 세 번째 값이 10만 이상이냐 이거야. 10만이라는 숫자보다 큰 거랑 같은다? 그럼 뭐라고? 고물. 오래된 거다 이거지. 아니면 뭐? 빈칸 이라고 쓰자 이거야. 빈칸은 따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에요. 예를 들어서 C의 세 번째 셀이, C의 세 번째 셀이 평균인데 평균의 값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재시험 만약 이렇게 돼 있어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then if C의 세 번째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합격. 아니면 재시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주행거리가 있어요.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C의 세 번째 셀이죠. 그렇죠? 주행거리가 6만이고. 정비상태가 D3인데 정비상태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름 뭐래요? 최상급이라고 하래. 아니면 또 뭐라고 또 물어보네.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상태 고중이면 그러면 뭐라고 불러라? 상급이래. 그 외에는 빈칸으로 처리하래. 지금까지는 합격 아니면 재시험, 고물 아니면 빈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셋 중에 하나야.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최상급이 아니면 상급인지 물어봐야 되고, 상급도 아니면 그냥 빈칸으로 처리하면 되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냐 그러면 최상급. 이게 아니라 6만 미만이어야 되고 정비상태가 보증상태로 돼 있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또 물어봐야 돼.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건데요. 늘 if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상태가 보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다가 and라고 쓰는 거예요. 뭐뭐이고 라고 조건을 두 개를 나열했잖아요. 그럼 and라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복합 조건이죠. 예. 얘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 이러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면 또 물어봐야 돼.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대로 물어볼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는 주행거리가 이게 변해. 10만으로. 그러면 얘 상급이 되는 거고. 그럼 상급도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빈칸. 그래서 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주행거리라고 하는 것이 C의 세 번째 셀이라고 그랬잖아요. C의 세 번째 셀. 정비상태는 뭐라고 물어봤죠? D의 세 번째 셀. 이건 C의 세 번째 셀이고, 이건 D의 세 번째 셀이고 라고 쓰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걸 여기다 쓰면은 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비 상태가 비어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빈칸이에요. 공통분모가 보증이잖아요. 보증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 빈칸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증인 상태에서 6만 미만이냐 10만 미만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해설을 잠깐 볼게요.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보시면은 if 함수를 사용하는데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이라고 하는 1번. 두 가지 조건을 물어봤을 때 하단에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빨간색 박스. if and에 c3가 6만 미만, d3가 보증. 이라고 쓰는 것이 뭐뭐이고 뭐뭐인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최상급이라고 하고 아니면 또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또 물어봐야 돼. 그래서 if and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렇죠. 요것이 지금 이제 공부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 이번 문제는 뭐예요? 이번 문제를 볼게요. 관리 코드 I 세 번째 셀이네. 그렇죠? 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어떻게 하래요? 센터.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2면 포드. 3이면 가드. 이렇게 출력하래죠. 그렇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요. 1, 2, 3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그럼 if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 1이니. 그래. 그러면 센터랜다.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2니? 물어봐야지. 2니. 그래, 나 2가. 난 2야. 1 아니야. 그럼 넌 포드 해라. 이거지.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뭐예요? 3이죠? 3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1이냐, 1이면 센터, 2면 포드, 3이면 가드라고 했는데, 1이냐 물어봤더니, 맞대, 그럼 센터인데, 아니면 2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맞으면 포드지만,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 3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if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퀄리티 맨 앞에 네 번째 문자니까는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MID. 퀄리 코드는 아예 세 번째고 네 번째에서 한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바로 뭐다? 이 부분이 MID I 세 번째 콤마 네 번째에서 한 글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답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아까는 조건이 두 개를 결합했어요. 지금은 조건이 하나죠. 하나. 1이냐 2냐 3이냐 묻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꼈다며. 여기 꼈잖아.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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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갖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1이냐 3이냐 1이냐 3이냐 2이냐 3이냐 2이냐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어? 틀렸구나. 괄호가 빠져야 되는데 괄호가 들어갔네.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MI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MID 우리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레프트니 뭐 미들이니 많이 써봤어요. 예.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거네요. 계획성,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항목이라도 10점 미만이면 탈락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70점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땡! 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써야 될까? 늘 if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계획서. 계획서가 B14번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품성. C14번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점. D14번째인가요? 중. 한 항목이라도,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70 미만이면 뭐? 탈락. 그 외에는 통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그러면, 는 if 조건을 써야죠,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요? 탈락. 조건을 만족하면 탈락해요? 70점보다 작다면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탈락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70점 미만이라 떨어진 게 한 개도 없으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 조건이 뭘까? 과연? 조건이 뭘까? 계획서. 계획서가 7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작품성이 70보다 작다라는 거죠. 평점이
70점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점수가 어느 항목이라도 다 70점 미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OR 함수를 쓰는 거예요. OR. OR 쓰라고 했으니까. AND는 뭐냐면 계획서, 작품성, 평점이 다 70점 미만일 때 탈락이 되는 거고,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OR을 쓰는 겁니다. 근데 OR의 계획서는 뭐라고? 여기다가 B14번째. 작품성은 뭐예요? C14번째. 평점은 D14번째.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처럼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식을 구하는 건지. 일단 우리말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거잖아요. 엑셀화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엑셀화 시키는 내용을 모르면, 이거는 엑셀 수식이고요. 이건 엑셀 수식이고, 엑셀 식이 함수식이고, 요것이 문제고, 요게 문제고,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종적으로 엑셀 식이 딱 나오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잘만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아, 이렇게 하라는구나. 우리말은 알아들어, 지금. 알아듣는데, 함수랑 연동을 시키려니까 헷갈리는 거지.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복. 무조건 반복이다 하는 거죠. 내일부터 4번 문제, 내일 모레 4번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하면은, 지금 우리 6주차인가요? 6주차 수업인지 7주차 수업인지 헷갈리죠? 찾아볼게요. 8월 11일 6주차 수업이네요. 6주차. 다음 주차까지 해서 마무리 져야 돼요. 빨리 마무리 져야 되는데, 예,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 함수 풀고 분석 작업하고, 분석 작업 뒤편에, 분석 작업은 쉬워요. 분석 작업이 지금 부분합, 정렬, 뭐 피벗 테이블, 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가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는 뭐 10초면 다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 또 뒤편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트가 나와요. 차트. 기타 작업인가요? 이게? 예, 150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기타 작업은 조금 알쏭달쏭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연습하면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론도 빨리 끝나고, 그러면 이제 8주차서부터는 문제풀이, 이론적인 필기시험에 관한 문제풀이를 쭉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진도를 빨리빨리 또 빼나가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